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는 10월 7일. 불꽃 관람이 가능한 호텔들은 당일 숙박 가격을 평소보다 두 배 넘게 올렸습니다. 취재진이 지난달 초부터 여의도와 용산, 마포 일대 호텔 다섯 곳의 예약을 계속 시도했는데 10월 7일은 예약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. 10월 7일에 예약이 아예 안 되는데 다 마감이 된 걸까요? 온라인 예약은 막아놓고 전화 대기 예약만 받던 곳도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걸려온 호텔 측 전화. 객실 가격이 평소보다 비싼 99만 원인데 정작 불꽃이 보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축제하는 당일에 이제 뭐 날씨라든지 바람 부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제 가능 여부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100% 조망을 개런티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. 꼼수를 쓰는 호텔들도 있습니다. 호텔 객실에선 보이지 않는 불꽃이 수영장에서는 보인다는 점을 이용해 100만 원 안팎 가격의 패키지 상품을 구성했는데 이 때문에 패키지 상품이 아닌 객실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일 저녁 시간에 불꽃 축제가 보이는 수영장 이용을 아예 금지한 겁니다. 일부 호텔들은 이런 식의 패키지 상품에 대해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.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 철회 취소를 할 수 있는 만큼 위법 소지까지 있습니다. 이제 무조건 환불 취소가 안 된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써놨으면은 이거는 전자상거래법 21조 1항 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. 해당 호텔들은 동일인이 다수 객실을 예약한 뒤 이용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등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게재한 것이라면서도 SBS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습니다. SBS 노유진입니다.